김건희 씨가 권지인 법사와 오랜 친분이 없다고 선대본부에서는 주장을 해오셨는데 어젠가 오늘 이제 권지인 법사가 코바나 고문이었다는 명확히 확인이 됐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? 저도 뭐 금시초문입니다.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. 김건희 대표께서 석탈 사이트에 그 직접 본 프로필을 올리셨는데요. 그 후보님하고 말씀 나누시고 올리신 건지 하고 이 전시기획자라고 올리셨는데 대선 과정에서 공사활동 외에 이 전문가로서 행보를 조금 글쎄 저도 아침에 뭐 기사를 보고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제 그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. 이거를 네이버에서 그냥 올려준 거냐 아니면 직접 올린 거냐 했더니 본인이 직접 올렸는데 뭐 간단하게 올려놨더라고요. 그래서 좀 더 좀 상세하게 올릴 생각이라고 그 얘기를 저도 지금 막 듣고 올라왔습니다. 그 배우자께서 더 상세하게 올릴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이제 공식 일정을 좀 연구하시는 건 좀 아니 그런 제가 상세한 게 아니고 그냥 이름 사진 뭐 굉장히 짧게 올려놔서 다른 분들이 하는 거 정도 조금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린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리고 글쎄 뭘 할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. 네.